안녕하세요. 노리아니 셰프 이청아 영숙입니다. 오늘은 쉽고 빠르게 끓일 수 있는 육개장 준비했습니다. 자, 원래 육개장은 개고기로 끓였던 그런 탕이죠. 그런데 우리는 애견인이잖아요. 자, 소고기, 불고기감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마늘을 곱게 다져줍니다. 자, 양파는 가늘게 채 썰어주고요. 자, 대파는 6-7cm로 잘라서 이렇게 세로로 한 4조각, 3조각 정도 내주세요. 너무 가늘게 썰으면 저게 이제 익게 되면 실처럼 가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큼직하게 서너 조각만 내줍니다. 자, 대파가 많이 들어갈수록 육개장이 맛있죠. 자, 고사리도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비슷한 크기 6-7cm 길이로 썰어주고요. 팽이버섯은 저게 반 정도 되니까 6-7 조각 정도 나누면 되겠어요. 자, 소고기 불고기감은 저기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서 핏물을 제거합니다. 자, 볼에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자, 국간장이에요. 국구리는 조선간장이라고도 하죠. 국간장 2큰술, 그 다음에 멸치 액젓, 감칠맛을 올려주는 멸치 액젓 2큰술, 그리고 우리 된장 1큰술 들어갑니다. 다음 일반 고춧가루, 우리 보통 쓰는 일반 고춧가루 3큰술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도 한 3큰술 정도. 그 다음에 생강 가루, 내지는 다진 생강 넣으시면 돼요. 한 작은 술. 그 다음에 후추와 맛술 2큰술도 넣습니다. 자,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고사리와 토란줄기, 그 다음에 양파채 넣고 가만히 봤더니 표고버섯을 썰지 않았죠? 주물르려고 봤더니만 표고버섯을 안 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표고버섯 3개를 저렇게 밑둥은 빼놓고요. 저희 부분만 썰어서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 재웁니다. 잠깐만 재워도 돼요. 저렇게 밑작업이 좀 있어야 훨씬 맛있습니다. 그냥 국물에 다 넣고서 끓이는 것보다 훨씬 맛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자, 고추 기름 2큰술과 참기름 4큰술을 넣고요. 자, 이거는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없으신 분은 그냥 일반 고춧가루 쓰셔도 돼요. 자, 고운 고춧가루 넣고 저렇게 기름이 조금 끓으려고 하면 끓으면 자, 대파부터 넣습니다. 대파를 넣고 좀 달달달달 볶아서 파향이 조금 기름에 배이게 저거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불을 중불 정도 놓으셔야 된다는 것. 타면은 안 되니까요. 고춧가루이기 때문에 잘 타요. 그 다음에 고기를 핏물 뺀 고기 놓고서 고기를 좀 익혀주세요. 고기부터 저렇게 익히는 거는 좀 깔끔한 국물을 요하겠다는 얘기죠. 깔끔한 국물을 내기 위해서 고기를 미리 익힙니다. 볶아서. 물론 이때도 중불로 하셔야 되죠. 자,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희 언니가 오셔서 저렇게 좀 찍어주셨어요. 좀 동생 편하라고. 그런데 약간 흔들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자, 물 1리터를
넣으세요. 뚜껑 닫아서. 자, 끓이겠습니다. 잠깐 끓으면, 팔팔팔팔 끓으면 양념한 채소들을 넣을 거예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자, 물 1리터. 저는 냄비가 커서 조금 더 부었어요. 냄비 크기에 따라서. 자, 육개장은 빠듯하게, 국물이 너무 많으면 맛이 없습니다. 자, 팔팔 끓으면 양념한 채소들을 넣고 뚜껑을 닫아 강불에서 약불로 약 15분 정도 끓이는데요. 자, 물이 너무 적지 않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채소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증발되는 수분만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약불로 끓여야지 많이 증발되지 않겠죠? 그래서 너무 물이 적지 않나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 뚜껑을 닫아서 15분 정도 끓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숙주와 팽이버섯을 넣고, 자, 이때 좀 덜 매운 거 아니면 더 매운 거 원하시는 취향껏 고춧가루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넣었어요.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조금 덜 빨간 것 같아서. 자, 매운 고춧가루는 아니었어요.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습니다. 이때는 일반 고춧가루였죠. 자, 한 스푼 끓이고 뚜껑 열어서 이젠 본격적인 간을 봅니다. 간을 조그만 그릇에 유리불에 담아서 간을 보고 있는데 조금 싱거웠습니다. 그래서 멸치액젓 또는 국간장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멸치액젓, 저는 2큰술을 넣어줬어요. 워낙 냄비가 커서 2큰술을 넣어야 맞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다시 한번 끓여서 간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유리볼에 담아서 먹어보는데요, 간이 딱 맞는 육개장 간이었어요. 엄지척 하는 중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한 소끔만 더 끓이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그릇에 담고 있죠. 자, 너무너무 맛있는 육개장이 완성됐습니다.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한 그릇씩 뚝딱 먹었답니다. 자, 여러분, 보양식 개념의 육개장, 우리의 육개장 소고기로 끓여서 자,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네, 지금까지 이청아 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